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서천은 갈대밭이 아름다운 구장입니다. 들녘에 자라는 갈대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서 갈대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갈대를 꺾어 빗자루를 만든 갈꽃비. 이렇게 만들었다. 돈벌이가 없던 겨울 농한기에 이 갈꽃비는 겨울을 나게 해주는 고마운 소득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안으시고 다 뭐 몸도 아프시고 또 다 눈양반들이 열로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몇 사람만 하고 계셔요 지금. 부드러운 갈꽃을 꼼꼼히 엮어가는 작업. 만드는 모습은 비록 투박해 보이지만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꽃비는 사리비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겨서 머리카락 같은 섬세한 먼지들까지 말끔히 쓸어내린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저희 부락 전체가 갈꽃을 하다시피였어요. 그래서 이 갈꽃을 이 빗자루를 매서 생활도 영위하고 자녀를 또 교육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빗자루를 쓰는 소비자분들이 줄어서 그 사람이 뭐 뭐 현대문물에 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생활이 변화하고 대신할 물건들이 속속 생겨나도 여전히 그 쓰임새가 변하지 않는 갈꽃비입니다. 금강을 따라 하구 쪽으로 들어서면 서해바다와 만나는 경계에 이르고 넓은 갈대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람이 쉬어가는 곳,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속을 비우고 키만 훌쩍 자란 갈대들이 그 경계에 서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낭만의 포즈를 취하는 곳입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 이곳에 나오니까 정말 가을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말이죠. 특히 그 향내가 이게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밥 지을 때 나는 듯한 향내가 추억을 굉장히 많이 되살리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멋진 커플이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런데 오세요? 파란스레가 왔는데 그때 그 향기가 멋있고 좀 풍기는 게 좀 멋있는데 향내가 우리 어려서 그죠? 예, 어려서 예. 냄새가 이렇게 싹 예, 나는 것 같은데 집 같은 데 맞아 맞아 뭐, 예. 뭐 누워 있고 뭐 장난치고 예. 뭐 맞아 맞아 그럴 때 예. 그런 느낌 그런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도심에선 맡을 수 없는 진한 가을의 향기는 영화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키만큼 자란 갈대밭에서 한국 병사와 북한 병사가 만나던 이 장면이 바로 신성리 갈대밭에서 찍은 명장면입니다. 갈대